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랑제일교회가 이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작년 6월 달에 목사님께서 시국 선언을 하시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못해도 한 1년, 2년에 한 번씩 청년들 데리고 전도 여행 가고 또더 전에는 저뭐 중국 지하교회도 선교하러 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전도 여행 가보면 처음 갔던 곳이 전라도 강진, 완전히 깡시골이어서 저녁에 불빛 하나 없는 그런 데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논밭 일 도와드리고 또 집안에 이렇게 고장난 거 있으면 수리도 해드리고 그곳에는 강진에는요 교회가 딱두 군데 있었거든요. 저희가 갔던 마을에는 그래서 두 군데 이렇게 1박 2일, 1박 2일에서 3일 동안 교회들을 섬겨드리고 또그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도 섬겨드리고 그리고 선교비도 좀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울산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리고 울산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 섬기기 위해서 개척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가서 주일학교 그 어린 학생들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가 뭐 이단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언론을 통해서 비치고 싶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에 관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했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런 사명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역의 영역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꽃동산교회 그러면 주일학교의 가장 선두에 서서 일하고 있는 교회로 손이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누리교회 그러면 선교회에 관해서 정말 탁월하다. 저는 예전에 그 러브 소나타 있잖아요. 하용조 목사님 살아 계실 때 모습 보고 정말 큰 도전 받았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또 오카는 목사님 계실 때 제자 훈련. 그러니까 그런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포지션들이 있는데 그 포지션들이 결국에는 지향하고 있는 도착지,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으면 각자의 역할과 위치는 다른데 결국엔 이 산에 쭉 정상에 올라가 보면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러기에 교회마다 역할과 포지션이 전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제일교회 포지션은 대체 무엇이었느냐라고 할때 정광훈 목사님이 한 30년, 40년 전 동대문구 답십리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에스더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개척교회 때부터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 왔었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늘 외치시던 메시지는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대한민국 위에 만들어 보자. 이런 메시지를 늘 펼치셨어요. 그래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한국 교회가 뜻을 모아서 달려가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들고 지금까지 달려오셨던 거거든요. 안타까운 건 목사님을 대적하는 그 반대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가 진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가장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한번 만들어 보고 주님 나라 가는 게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천만 성도들이 진짜 딱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탁 뭉치기만 하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대한민국을 진짜 복음의 나라, 선교한국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한국교회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그런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먼저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고 여러 가지 너무나도 전방위적으로 많은 영역들이 무너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타락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쩌면 다시금 대한민국의 일제치하와 같은 그런 아픈 시간들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잘 예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다르기에 사명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역의 형태는 다르지만 주님께서 본질은 동일하게 주셨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를, 어느 교회는 대학생 사역을, 또 어느 교회는 해외 선교를, 또 어느 교회는 제자와 훈련을,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도래하는 것을 모든 한국교회 성도와 열방이 지켜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먼저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말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우리에게 선교사들이 물려줬던 그 신앙의 유산,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뿌려가면서 우리에게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로 다시금 돌이키게 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한번 대한민국 위에, 한국 교회 위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